예, 안녕하세요. 조평세입니다. 예. 오늘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전도서 3장 말씀 다 아시죠? 사실 예, 지난 시간 그 이충근 박사님 저도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영상으로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정말 사실은 암울한 국제 정세를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희망이 넘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전쟁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제 메시지도 그렇게 재밌게 할 수는 없지만은 같은 메시지입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즐겁게 경건한 마음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절에서 8절까지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지난 강의 들어보니까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2024년 1월은 전쟁할 때 같으세요? 평화할 때 같으세요? 전쟁할 때죠. 전쟁할 때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전쟁할 때가 지금 사실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에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는 공산주의의 실체, 공산주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하는 강의가 제 마음이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전공이 전쟁학이라서 그래요. 전쟁. 학부 때는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하려고 했다가 9.11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종교학으로 전과를 해서 종교학을 전공했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충근 박사님처럼 해야 되겠다 해서 전쟁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에서 일하다가 통일의 때가 한국 한반도에서 전쟁했다가 가까우는 것 같아서 이제 한반도에 한국에 와서 북한학을 이렇게 전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내용이 전쟁의 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몇몇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나쁜 평화보다 좋은 전쟁이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좋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전쟁도 아까 찬양에서 이 찬양 불렀듯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죠. 전쟁은 반드시 결국에는 이기는 싸움인데 어떻게 이길런지, 그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실 텐데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파악해야 돼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듯이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계속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국엔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구원 섭리의 역사인데, 구원사 역사인데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쟁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원의 그 주체는 누구예요? 구원의 대상은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이잖아요. 그런데 구속사의 주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구속 섭리의 주체와 대상과 단위는 민족이에요. 국가. 국가라는 단위, 또 민족 단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가고 계시거든요. 그 정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으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의 전쟁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를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 전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으로 민족 국가를 세우시는데 그 전에
민족이 민족만큼 흩어지기 전에, 언어가 나뉘기 전에 하나의 언어를 쓸 때 사람들은 모여서 도모하면서 처음으로 생각해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 흩어져서 생육하여 번성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바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의 언어가 있으니까 바벨탑을 쌓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바벨탑을 쌓고 하늘의 끝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이 결론은 뭐냐면은 사람이 세우는 첫 번째 정부였는데, 첫 번째 정부였는데, 국가였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잘 한번 살아보자 라는 것이 인간의 건국, 사람의 건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다음 장부터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속사를, 국가들을 통한 구속사를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하신 나라는 역시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처음으로 민족 국가, 사람이 세우는, 니므롯이 세우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땅의 나라, 첫 번째 원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고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어떤 나라,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을 했지만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유한 나라, 자유한 나라, 어떤 속박, 노예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나라, 북한과 반대되는 자유한 나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법치가 통치하는 나라. 그 법은 우리 사람들끼리 합의한 그런 약속한 법이 아니라 그것보다 높은, 인간보다 높은 어떤 상위의 인격적 존재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법을 따르는 국가, 곧 십계명을 따르는, 도덕법을 따르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그러한 법치, 도덕법을 따르는 그 법치를, 법치에 의거해서 사실상 세워졌습니다. 그런 나라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그래도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인정하는 것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하는 나라, 자유롭게 예배하는 나라. 이 세 가지 조건이 결국 민족국가, 민족국가의 세 가지 원칙입니다. 자유민주국가라면 이 세 가지 원칙을 보장해야 되고 이 세 가지에 근거해서 세워져야 되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랬고 또 지금 미국이 그렇듯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어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칙을 어기기 때문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창세기 12장부터 쓰고 계신 그 구속사, 섭리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건국과 사람의 건국, 바벨탑의 큰 충돌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되는 겁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근데 여기에서 범사의 기한, 또 모든 목적을 이룰 때라 그랬는데 그 목적은 누구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 그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정한 때가 있다고 했는데 누가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 중에는, 여러 때 중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지금은 전쟁할 때입니다. 전쟁할 때, 아 아니야 평화할 때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그 목적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렇죠? 전쟁할 때는 분명히 전쟁할 때임을 알고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1월에 실제로 전쟁하는 나라가 얼마나 될지,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보는 나라, 전쟁하는 나라는 제일 위에 있는 두 나라예요.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고 있고 2년이 넘었어요. 2년 거의 다 됐네요. 그리고 지난 10월 7일 날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격돌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들어간 것은 10월 7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일, 한 110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따 할 테지만, 먼저 그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었어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여기 나온 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은 그 밑에 굵지 않은 글씨로 나와 있는 나라들은 작년에만 전쟁, 전투로 인해서 1,000명 이상이 죽은 나라들만 여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상 전쟁 중인 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1,000명 이상이 죽은 나라, 전투가 있는 그런 나라들만 해도 지금 아프리카에만 수단,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부르키나파소, 말리, 콩고, 에티오피아, 예멘, 남수단 이런 곳에서 외부와의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내전이 있습니다. 부족 간의 싸움도 있고 사실은 부족 간의 싸움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은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종교 전쟁 중에서는 가장 충돌하는 두 개의 종교가 있죠. 기독교와 이슬람. 예. 기독교와 이슬람이 충돌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투라는 전쟁이라는 이름을 빌리지만은 사실 무슬림에 의한 기독교인 학살입니다. 그리고 또 중동에도 역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동 전이 벌어진다면 아마 시리아나 이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이런 테러 세력들, 또 예멘의 후티족 있죠? 뉴스에 몇 번 나왔죠? 후티족 이런 테러 조직들을 이용해서 프락시 전쟁을 벌이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도 사실은 전투를 해서 희생자는 많이 나아진 않았지만 작년에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사실은 국제법상 전쟁 중인 나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74년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아프리카 나라 중에 다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될 나라인데 하나만 좀 특별히 보고 싶어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예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기독교 인구가 2억 2천명, 2천만 명이 지금 인구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억 명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기독교. 물론 여러 교파가 나뉘죠. 여러 교파가 있겠지만 카톨릭 포함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수가 1억 명이 넘었어요. 이 나이지리아 나라, 한 나라건데.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의 수가 정말 급속도로 줄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줄지만은 내가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래서 통계상 몇 프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게 확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한 6천만 명에서 7천만 명 된다고 하는 그 나이지리아의 무슬림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러한 불균형을 지금 겪고 있긴 하지만 나이지리아가 가장 극심하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 아마 선교 소식에 정통하신 분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소식을 듣고 계실 텐데 지난 며칠 전이죠. 지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나이지리아에서 큰 테러가 여러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 전부 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한 30군데가 다 털렸습니다. 무슬림들 반군들이 쳐들어와서 그곳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또 불태웠고요. 그래서 그 하루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작년 크리스마스 몇 주 안 됐어요. 그때 크리스마스 날 140명이 죽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지난 그 여러 곳에서 140명이 죽었는데 그 한 교회의 장례식 장면입니다. 땅에 저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거의 뉴스에도 거의 안 나올 정도예요. 이스라엘, 하마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 사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런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 종교 전쟁이. 지난 14년 동안,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난 14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만 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슬로우 지하드라고 합니다. 지하드는 지하드인데 테러, 이스라엘이 당한 것처럼 그런 테러가 아니라 천천히 행해지는 지하드. 천천히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루에 140명, 크리스마스 날 부활절에도 몇 년 전에 부활절에도 학살이 일어났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어났고 작년에만 4천 명이
나이지리아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왜 14년 전부터 이런 본격적인 크리스찬 학살이 일어났을까요? 14년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대통령이 무슬림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물론 뭐 그 대통령이 막 학살을 주도한 건 아니겠지만은 무슬림이 대통령, 그 전까지는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대통령은. 그런데 무슬림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북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숨어있던 많은 보코하람, 들어보셨죠? 보코하람 이런 테러 조직들이 자신감을 얻고 쳐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쳐들어가기 시작. 그래서 가끔씩 숨어서 기습 공격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부터 피해가 나는데 당국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보코하람이 자신감을 얻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부족간의 전쟁이야. 저기 유목민들이 여기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족간 아프리카에서 고질적인 그러한 전쟁이야 라고만 대충 얼머무리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어떤 특정 종교가 다른 특정 종교를 완전히 일방적으로 학살하고 있는 사실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밝히지를 않는 거예요. 밝히지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는 국제사회가 이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이거는 심각하다. 이거는 심각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뭐 이렇게 해서 주요국, 인권 침해국 내지는 종교 탄압국 이런 식으로 지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해야 돼요? 유엔은 뭐 아무 소용이 없죠. 미국이,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너 이러면 안 돼. 원조를 끊을 거야. 가장 많이 원조를 하고 있는 나라니까. 원조를 끊을 거야. 인권 제대로 감시를 해야죠.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3년 전부터는 더 이상 미국도 나이지리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 나이지리아 그거 부족 싸움이야. 우리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원래 그 전까지는 특수부대를 몇 명을 파견을 해가지고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수사를 진척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게끔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 철수시키고 에이 그거는 부족 간의 싸움이야. 기독교 학살 아니야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CPC라 그래서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특별히 우리가 종교 탄압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켜봐야 할 나라의 명단에서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가 살고 있고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가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올 수 있어도 계속해서 나이지리아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또 몇 년 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2014년에 치복이라는 마을에 초등학교, 여학교를 무슬림 보코하람이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여학생들을 싹 다 데려갔어요. 276명의 여학생들을 싹 다 데려갔어요. 지금 9년이 지났습니다. 9년 동안 한 30명 정도 풀려났어요. 한 명 한 명씩 자기네들의 그 잡혀가 있는 그 구금돼 있는 보코하람 테러리스트들 한 100명 풀어주는 대신에 여학생들 몇 명 풀어줍니다. 근데 그 여학생들이 돌아오긴 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얘기하라 그러면은 뭐 상상하듯이 다 성노예로 지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정체성이 전부 다 무슬림이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쓰고 이 히잡을 부르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니캅 이런 것들을 쓰고 나는 무슬림이라고. 거기에서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피해 성노예로서 지냈던 그것에 대해서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을 못하고 납치됐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못하고 스톡홈 신드롬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정체성이 완전히 무슬림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두 명만 빼고 한두 명은 이제 내가 납치됐던 것이고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다시 부모님들과 생활하면서 크리스찬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그런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성노예는 성노예인데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정체성을 완전히 이슬람화, 무슬림화 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이들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략이었다. 지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 갔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 보코 하람의 이슬람화 전략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많이 데려갔다 그러는데, 아, 이것은 인종 학살을 넘어서 인종 개조, 인종을 완전히 무슬림화시키는 그런 개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이구나 이렇게 딱 떠올랐습니다. 그럼 하마스 테러를 한번 볼까요? 10월 7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6.25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119가 있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10월 7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대충 얼머무려서 말하는 것은 국제법상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10월 7일 날 있었던 테러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전쟁은 그 뒤부터 있었어요. 전쟁은 그 뒤부터 있었어요. 10월 7일 날 있었던 것은 학살, 하마스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학살이었고 납치였고 고문이었고 강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테러라는 단어, 국제법상 유효한 그 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테러라는 말을 언론사에서는 쓰기를 꺼려하죠. 아, 이건 중립적이지 못한 단어잖아. 이스라엘 편드는 것 같잖아. 아닙니다. 분명히 10월 7일 날 있었던 사건은 우리가 테러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전쟁을 뭐라 그러죠? 다 한국전쟁, Korean War라 그러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요? 6.25 전쟁이라 그러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6월 25일 날 분명히 일요일 아침에 북한에서 우리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함부로 한국전쟁이라는 말을 우리는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쓰고 있지만 사실은 6.25 전쟁이 더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얘기할 때 언론에서 그냥 떠먹여주는 거를 그냥 받아먹을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아, 10월 7일 날 있었던 테러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전쟁을 제대로 된 균형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6.25 전쟁하고 비슷해요. 용키프로 대속죄일이라는 큰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아침에 갑자기 20분 만에 20분 동안 약 5천발의 포탄이 한꺼번에 쏴 올려진 거예요. 하마스에서 5천발이 한꺼번에 20분 동안 떨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 군사기지요? 아니요. 전부 다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키부츠 마을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론돔, 또 무용주물입니다. 물론 아이론돔이 한 천 몇 개를 막아냈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특히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것은 다 아이론돔이 막아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한 수천 개는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완전히 파티하고 있다가 아니면은 대속죄일 나름대로 기념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포탄이 떨어진 다음에 라디오 방송이 나와요. 라디오 방송. 하마스의 지도자가 하는 방송입니다. 모든 무슬림들은 들어라. 바로 너희 옆에 있는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죽여라. 이스라엘 전체의 하마스, 팔레스타인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방송을 들었어요. 하마스 안에 있는, 이 가자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만 들은 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한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3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30개 포인트, 가자지구를 막고 있는 30개 지역 포인트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지역으로 쏟아져 나와요. 3천 명의 사람들이 행글라이더를 타고,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오토바이, 트럭, 심지어 굴삭기를 타고 쳐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무자비한 살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살륙, 전쟁이라고 하면 안 돼요. 테러예요. 전쟁이라 그러면 안 돼요. 전쟁은 중립적인 말이에요. 국제법상 중립적인 말. 전쟁이 아닙니다. 아직은 테러가 일어나긴 해요. 살륙, 헌팅이죠. 사냥이에요. 사냥. 어마어마한 학살. 그냥 보이는 대로 방송에서 말했듯이 그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유대인을, 그들을 죽여라.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찾아가서 민간 마을 찾아가서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이지 않아요.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죽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뺏어서 그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을 켜서 죽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어떻게 이걸 전쟁이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전쟁이라 그래요? 이거는 테러. 테러도 참 야속한 단어인데 테러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테러라고밖에.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하마스의 공포를 알리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죠? 유대인들을 조롱. 또 크게 보면 기독교를 조롱하는 행태였던 것이. 그래서 1200명이 그 자리에서 학살을 당합니다. 학살을 당하고 240명이 끌려가요. 그 가자지구로 하마스에서 끌려가는데 그때 240명 중에 많은 이들이 여성이었고 또 아이들이었어요. 여기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사진, 폭스 뉴스에서 며칠 전에 그 피해자들, 특히 여성 아동들을 한 건데 여기 3살, 맨 오른쪽 밑에는 3살 여자아이, 4살 라자 애셔, 5살, 또 청소년들 13살, 12살 이런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잡혀간 겁니다. 조선일보의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그 피해자, 끌려간 딸을 둔 아버지가 하는 인터뷰 보셨어요?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때 탄식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죽었으니 참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지 않았다면, 살아있었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렇게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있었고 아직까지도 몇 명은 구출하고 몇 명은 죽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아직까지도 130명이 납치되어 있어요. 이제 다음날 10월 8일부터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이제 전쟁이에요. 이제 말을 전쟁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로 진격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목표는 뭐죠? 뭐 복수?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언론에서는 복수심, 이제 보복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10월 8일 날 언론이 쓰더라고요. 복수라니요. 구출해야죠. 240명이 끌려갔는데 당장 구출해야죠. 구출작전이죠. 테러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인질을 구출하고 또 민간인들을 보호해야 돼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 안에 있는, 가자 지구 안에 있는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IDF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포탄 떠뜨리고 그런다라고 다 언론에서는 묘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의 어떤 군대보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군대보다 가장 적군의 민간인, 적군 지역의 민간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가장 많이 애쓰는 나라가 IDF예요. IDF, Israel Defense Force, 방위군을 말하는. IDF는 적군의,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민간인을 살리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작전으로 민간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민간인 한 명, 특히 어린아이 한 명 죽은 거 가지고 언론, CNN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하나, 그 사진으로 IDF,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전술상으로도, 도덕적인 이유를 떠나서 전술상으로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민간인들을 살리는 게 전쟁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미국군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들어갔을 때 그런 목표를 띈 군대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국가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물론 그런 생각들을 하겠지만은 전술적으로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겠어요? 하마스의 위협을 제거해야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마스는 더 이상 대화는 안 되는 나라였어요. 원래부터. 하마스가 아니라 PA, 팔레스타인 어토리티, 저기 서안 지구에 있는 거기도 사실은 아주 완악한 PLO, 아사라프 후예들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거기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마스는 대화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격이 들어온 것이고 공격 정도가 아니라 한두 발 미사일 쏜 게, 포탄 쏜 게 아니라 자국민 1200명을 죽이고 자국민 240명을 끌고 갔어요. 선멸해야죠. 어느 국가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테러 조직, 모든 국제사회, 모든 나라가 테러 조직이라고 지명한, 아랍 국가들 빼고 지명한 나라를 지명한 조직을 당연히 선멸을 해야죠.
위협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국면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공격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방어입니다. 방어. 방어적 차원에서 하마스 세력을 소탕, 섬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목표, 이 목표가 가장 어렵죠. 이 가자지구에 하마스를 섬멸했으면 이 가자지구에 법치, 어떤 조직, 세력을 세우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서안지구에 있는, 그죠? 팔레스타인 어스토리티, 거기도 테러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거기에 지도를 받게끔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편안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좀 더, 조금 더 안정적인 방향을 모색하려면 그 안에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존재를, PA는 사실 이스라엘 존재를 인정하지는 않나요? 이란이나 시리아나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거기 가자지구 안에 그래도 법치를 따르고 서구 민주주의가 자유국가라고 할 수 있는 만한 어떤 뭐 국가 내지는 영토를 수립하면 가장 좋겠죠. 가장 어려운 단계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첫 번째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 어저께 국제사회에서 낸 통계를 보니까 하마스 세력 20%를 제거했다 그래요. 하마스 대원 20%.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죠.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인데 전쟁을 멈추라라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0월 7일 날 테러가 일어나고 10월 8일 날 전쟁을 이제 수습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질들을 구출하려고 그러는데 전쟁하지 말아라. 전 국제사회가 전쟁하지 말으라고. 전쟁은 나쁜 거니까 평화로 와야지. 갑자기 비둘기를 날리기 시작해요. 비둘기를 날려요. 피스 사인 막 하고. 피스 사인은 저거 아시죠? 십자가 거꾸로 매달는 거. 네로의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네로의 십자가. 함부로 이런 거 막 쓰면 안 돼요. 청소년들. 저기 아이들이 이런 거 막 가지고 있으면은 뭔지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은 형상이 이제 네로의 십자가인데 그게 피스 사인이 돼서 되는 겁니다. 어쨌든 평화해야지, 평화로워야지라고 하는데 전쟁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쟁의 때 평화를 외치면 그거는 누구를 이롭게 해요? 지금 여기서는 하마스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평화로워야지 어디 싸워? 미군들 오지 마. 인천 상륙작전 이런 거 왜 해? 총 들고 왜 돌아다녀?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바보 아니면은 간첩이죠. 바보 아니면 적군을 이롭게 하는 간첩이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분명히 전쟁의 때인데 우리는 전쟁의 때임을 확실하게 알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평화주의자들, 특히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은 이런 말을 하죠. 성경 말씀을 봐. 예수님을 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적이 오면은 거기에 대적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뼈를 치거든 내 다른 뼈, 왼뼈를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이것 봐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전쟁을 다 악하다고 하셨어. 무조건 평화를 외쳐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평화주의자들,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이 하는 말이고 웬만한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웬만한 저기 서방의 기독교인들도 많이 넘어가요. 그런데 완전히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그죠? 내 뺨, 내가 맞으면 내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개인과 개인을 상대할 때 하는 말씀이시죠. 국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국가한테 해당된다면 이 말이죠. 국민이 뺨을 맞았는데 그 적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뺨을 돌려서 국민의 다른 뺨을 돌려서 한 대 더 맞아 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내 뺨을 돌리라 그랬는데 다른 뺨, 저 다른 사람의 뺨을 돌리는 것과 똑같은 형국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국가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 소유권을 주셨고 그것을 보호하라고 국가라는 정부를 세우셔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데 그 역할을 다 못하면은 나라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때려맞은 국민한테 한 대 더 맞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강도를 돕는 행위죠. 간첩행위. 간첩행위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면 사실은 사랑하는, 좋아하는 학자인데요. 영광의 무게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에세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설교문이에요. 나는 왜 평화주의자가 아닌가. 어떤 평화주의 협회에 가서, 옥스퍼드에 있는 평화주의 협회에 가서 나는 왜 너희들처럼 평화주의자가 아닌지를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영광의 무게에 수록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나는 왜 평화주의자가 아니냐면 개인의 네 가지 이유를 둡니다. 개인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과 도덕적인 직관과 그리고 또 신적인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따라서 나는 내 양심상 평화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의 경험이 그렇다는 것이고 개인의 경험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또 도덕적인 직관이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드는 게 이겁니다. A가 B를 공격했을 때 선한 이웃이 된다면 내가 A가 B를 공격했을 때 내가 B의 선한 이웃이 되고자 한다면 그 B를 돕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는 적어도 하나는 A를 막는 것. 그죠? A를 막고 A를 공격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된다라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나는 평화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죠? 너무나 상식적이죠? 여기서 더 말합니다. 평화주의자들의 말을 만약에 따른다면, 우리 모든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평화주의자들의 말을 따른다면, 저 피스사인 외치는, 피스사인 들고 비둘기 날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종국의 모든 전쟁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모두가 북한 같은 나라 밑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평화주의자들을 놓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깊은 통찰력이 있는 것인데 전쟁이 어떤 경우에도 무엇보다 가장 큰 악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신념은 사실 죽음과 고통이 곧 최고의 악이라고 믿는 물질주의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질주의라는 것이에요. 물질주의. 물질주의. 유물론. 유물론에서 근거한 이야기라. 전쟁은 악해. 평화는 좋은 거야. 전쟁, 모든 전쟁은 악해. 라고 하는 그 내면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도덕관이 있어요? 죽음과 고통은 무조건 나빠.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받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유물론 사관에 따른다면 평화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옳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몰상식적인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 그런 평화주의의 목소리에, 평화주의의 그 허울 좋은 목소리에 넘어가니까 우리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도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마스, 세상에 그 테러 조직, 10월 7일 날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이 언론이 보도를 제대로 안 한 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도, 하마스가 어떤 조직인지 알면서도 하마스를 지지하고 하마스가 하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저 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뭐 몇십 년 동안 억압을 했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북한이 저러는데도 다 이유가 있죠. 그죠?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거 다 이유가 있어. 도발하는 거, 지뢰 매설하고 천안함 폭격하고 다 연평도 다 이유가 있어. 우리 미국이, 우리 서방이, 우리 대한민국이 위협하잖아. 그런 논리랑 똑같은 겁니다. 너무나 몰상식한 주장들이죠.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대학가에서는, 이건 많이 언론에는 노출이 안 되지만은 대학가에 예를 들어서 트루스 포럼이 이스라엘 지지 대자보를 하나 붙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몇 시간이 안 돼서 거기를 찢어져요. 보통 찢어져요. 근데 찢어지지 말라고 저희가 막 청테이프로 막 붙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다른 포스터들을 이렇게 막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을 즉각 멈춰라. 팔레스타인의 연대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들이 막 수두룩하게 붙어요. 캠퍼스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의 전쟁이, 이 문화 전쟁이
이 이념 전쟁이, 이 종교 전쟁이 캠퍼스에서 훨씬 더 부각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학에 보내실 수 있겠어요? 대학에, 이런 대학에 보내실 수 있겠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는 하버드 총장이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잘렸죠.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로비 세력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는 총장 정도 되면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평화 평화를 외칠 때 이스라엘 총리가 딱 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1월 됐을 때요. 전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오늘 주제 말씀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이 가자 지구의 휴전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나는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에 끔찍한 그 공격 이후 하마스에 대한 전 세계의 휴전 요구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휴전하라는 것은, 우리한테 휴전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굴복하라는 것이고 테러에 굴복하라는 것이고 야만에 굴복하라는 소리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전쟁할 때이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이다. 아멘. 아멘이 나오죠. 이 세속 정치인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겠죠. 유대인이니까. 그렇지만은 아멘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인용해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처지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당장 어느 순간에 쳐들어올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쳐들어올지 몰라요. 6.25 때 실제로 그런 것을 겪었고. 그렇죠? 그런데 휴전을 요구하라는 우리 맥아더 장군이 막 인천에다가 상륙작전을 꾀하고 있을 때 휴전을 외치라 그러는 소리는 뭐였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 바보 아니면은 간첩. 바보 아니면은 간첩. 지금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뉴질랜드 이런 호주 이런 평안한 나라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이라면 특히 기독교인들이라면 악의 세력이 공격할 때 바로 맞서서 싸울 것을 생각을 해야죠. 전쟁의 때임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 것이.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1941년부터 쓰셨던 책에 이것을 분명히 이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전쟁의 때 평화를 외치는 사람, 평화주의를 외치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 간첩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의 챕터가 그래요. 전쟁할 때 평화주의자와 간첩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이 과연 쳐들어온다면 도망을 간다는 사람 있고 항복한다는 사람 있고 그런데 바보같이 그 중간에 전쟁이 터지는 한복판에서 평화를 외치는 평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얼마 안 가 죽겠지만 어쨌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동조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순수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방해하는 우리의 정의를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에이 그래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 이게 아니라 적어도 뉴질랜드가 아니라 여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별 다를 바 없는 안보 위기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말했듯이 분명히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를 구분하고 지금은 전쟁할 때라고 국민들한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싸워야 되고 분명히 막아야 되고 그렇죠? 분명히 우리 민간인들을 보호해야 되고 기회가 된다면 바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73년 동안 잊어버렸던 저 북한 동포들도 해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언제든지 전쟁을 불사하겠다. 저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먹고 있어야 그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비둘기 뭐 평화 뭐 피스 사인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에 CFR에서 유명한 국제정치 탱크탱크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큰 피해가 있을 나라 그리고 전쟁이 있을 법한 2024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나라들을 쫙 꼽았는데 당연히 매년 그렇듯이 당연히 한반도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있고요. 대만이 있죠. 대만에서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죠. 대만에서는 그래도 친미 후보를 뽑았어요. 우리나라 4월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북한의 소식을 들어보면 아까 이충근 박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4월 10일 선거에 대한 일종의 허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가 좀 지금까지 있었던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 통전부를 폐기해라. 우리나라는 뭐 여가부 폐기하라는 것처럼 통전부를 폐기하라라고 김정은이 말을 한 겁니다. 통전부가 뭐죠?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부. 통일부. 그래서 대남 공작 활동을 하는 그 부서를 아예 없애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허풍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지난주, 지난주 11일, 1월 11일 날 모든 대남 방송이 silent. 조용해졌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난수 방송이니 뭐니 했던 방송 있잖아요. 대남 방송. 라디오를 켜면 우리나라 주파수를 막아놔서 그렇지 켜면 들린단 말이에요. 그 대남 방송이 전부 다 끊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데 미국에서만 해도 접속이 용이한 우리 민족끼리 웹사이트 아시죠? 우리 민족끼리 웹사이트가 있고 또 통일의 맹아리, 통일의 메아리라는 그런 북한에서 운영하는 중국의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이 공작 평화 공작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그 우리나라 저쪽 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아마 참고하고 논설을 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이트들이 다 폐쇄가 됐어요. 실제로 통전부를 닫는 듯한 그런 조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통일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민족 통일 그런 것들을 그런 기록들을 다 역사에서 또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것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그냥 허풍으로 볼 것은 아니다. 물론 4월 10일 향해서 지금 이것을 여론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많은 국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김관진 전 장관님께서도 원래 언론 인터뷰를 감옥에서 나오신 뒤로 조용히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절대로 언론 인터뷰를 안 하시는데 이번에 월간조선에 2월 달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냥 허풍으로 허세로 볼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김정은의 전쟁 발언을 절대로 허풍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나쁜 평화보다 좋은 전쟁이 없다라고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그래도 낫다.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전쟁이 낫다. 말은 그럴듯해 보여요? 그냥 말만 들어도 사실은 저는 그럴듯해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전쟁이 없다고요? 나쁜 평화보다? 북한의 수용소가 거기가 치고 따지고 보면 나쁜 평화죠, 그죠? 가장 나쁜 평화죠. 북한 안의 수용소. 그것보다 좋은 전쟁이 없다고요? 좋은 전쟁이라는 말이 불편하다면 정의로운 전쟁은 어때요? 정의로운 전쟁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야지요! 약자를 보호하는 전쟁은 어때? 납치된 사람들을 구출하는 전쟁은 어때요? 정의로운 전쟁이 왜 없어요? 좋은 전쟁이 왜 없어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한, 좋은 전쟁은 있어요. 그 악에 대항하는 전쟁은 곧 좋은 전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좋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북한을 상대로 치러야 돼요. 좋은 전쟁 하라고 우리나라의 헌법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영토가 어떻고 우리나라의 국민이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해라. 그 때가 되었을 때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웃을 소리죠. 저 야당이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전쟁은 인간사의 상수예요.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사실이 창세기에 너무나 많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족국가를 세우신 것이고 전쟁은 인간의 상수이고
인류사가 곧 전쟁사라는 것입니다. 윌 듀란트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거 벌써 30년 전 얘기지만 3421년의 인류 역사를 쫙 한번 훑어보니까 전쟁이 없었던 해는 고작 261년밖에 안 되더라. 이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61년조차도 뭘 했어요?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사는 곧 전쟁사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래요? 사이코가 아닌 이상 전쟁의 참혹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리고 전쟁을 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정상인이라면, 정상인이라면. 그래도 전쟁은 일어난다라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막을 준비가 돼야 된다, 싸울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교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것이 곧 정의로운 전쟁이 될 수가 있을까, 기독교적 입장에서 정의로운 전쟁이 될 수가 있을까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의로운 전쟁이 되려면 적법한 주권자가 이 전쟁을 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법한 주권자라는 것은 뭐예요? 주권자는 곧 국민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대표, 그러니까 입법부, 의회에서 전쟁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독재자가 전쟁을 결심하면 그것은 불법, 적어도 정의로운 전쟁은 안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명분이 있어야 된다. 민간인을 구출하거나 피랍된 사람들을 구출하거나 우리 자국민을 구출하거나 이런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것이 있었고 하마스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전투원들이 적어도 그들이 하고 있는 전투 행위가 선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악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모든 전투원들을 교육하기가,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전쟁에는 어떤 것이 보함이 되는지,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도덕 개념을 계속해서 정신교육을 통해서 군대에서 병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더욱더 처절하게, 치밀하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다른 조건들이 있는데 꼭 부합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한 다음에 있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적절한 수단이 동원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인천 상륙작전은 이길 가능성이 높았어요? 아니죠. 이기지 못해도 5천분의 1이었어요. 5천분의 1. 5천분의 1의 가능성을 뚫고 하는 전쟁도 정의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전쟁론도 사실은 이제 약간 뒤에 나오는 몇 가지 조건들은 사실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데, 적어도 첫 번째 세 개는 교회사에서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또 미국의 국부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정의전쟁론이 현대에 이르러서 UN에서 이것을 그대로 정립을 해놨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라는 개념으로 2001년에 정립을 해놨습니다. 2001년에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1990년대 말에 이 학살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노사이드, 그죠? 루안다에서 학살이 일어났고, 콩고에서 학살이 일어났고, 코소보에서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엔 사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국제 사회가.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마련한 거예요. 만약에 그 국가가 그 자국민들에 대한 보호를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국제 사회에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고 그래 가지고 R2P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 개념은 옛날에 그 교부들이 만들었던 정의 전쟁론을 그대로 뺏겨다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R2P를 북한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용할 수 있죠? 적용해야 되죠? 그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R2P, 우리나라에서 R2P를 전공하시고 R2P의 박사, R2P를 제일 잘 아는 박사가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고려대학교의 이신화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번 정권에서 북한 인권대사로 임명이 되신 겁니다. 북한 인권대사로. 뭔가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전쟁광처럼 보이나요? 전쟁학을 공부해서 막 전쟁을 막 사랑하고 막 그런 것 같나요? 아니죠. 아니죠. 전쟁은 오고 있는데 그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전쟁은 치르라고 있는 겁니다. 치르라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피하지 말고 치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상식적이죠. 적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타조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타조는 이런 습성이 있대요. 적이 다가오면 위험을 감지하면 머리를 땅에다가 박습니다. 머리를 땅에다 박습니다. 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적은 없어질 거야. 내가 안 보면 적도 안 볼 거야. 나를 안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봐요. 타조도 좀 억울할 것 같은데 타조가 원래 그런 건 아니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타조 신드롬이라고 말을 붙여가지고 옛날에 미국을 타조 같은 나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1차 대전 개입하기 전에 미국을 그렇게 봤는데 어쨌든 타조 같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적을 분명히 보고 직시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족들이 많지만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산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젠더 이데올로기. 우리 당장 우리 교실,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자 아빠, 남자 엄마 이런 거 말하는 여러 젠더 이데올로기가 있고 또 세 번째로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 신정체제. 대한민국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소수지만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를 항상 눈여겨보시면서 이슬람이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우리 크리스찬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학살을 당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뭐죠? 우리는 지킬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킬 것이 있다. 우리가 그냥 뭐 별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게 없으면 싸울 필요도 없겠지만은 저기 뭐 다 뺏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정리하자면은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자유, 그죠?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들, 남자가 여자, 남자와 여자 이런 구분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죠. 그죠? 그리고 자유, 정치적인 자유, 세 가지를 세 가지 F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Faith, 그리고 Family, 그리고 Freedom 이 세 가지 F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싸운다. 적을 상대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이겼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만 사실은 알고 있는 비밀이지만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겼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전신갑주를 친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치지 않도록 주셨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를 무장한다면 우리는 맞서서 싸우고 능히 대적하고 어때요? 설 수 있다. 쓰러져 죽는 것이 아니라 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설 수 있다라는 것이다.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할 텐데요. 먼저 처음으로 전신갑주를 입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우리의 몸을 쳐서까지 기도하는 이유는 전신갑주를 입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대적이 있고 또 이슬람의 하마스의 전쟁이 있지만은 무엇보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분명히 전쟁의 때를 분별해서 싸울 수 있도록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기심경과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구원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여섯 가지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읊으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스스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병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싸움에 임하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전쟁의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평화의 때가 아닌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전쟁의 때를 분별하여서 아버지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